자,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요, BGF 리테일입니다. BGF 리테일. 자, BGF 리테일은 백화점 일반 상점 유통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자, 수익성은 이렇게 보시면은요, 영업이익은 흑자 지속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잠재 자산이 원인입니다. 잠재 자산이 현재가에 비해서 투자 메리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BGF 리테일을 투자를 들어갈 때에 중대 선별사항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동종목은요,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흑자 지속을 내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자, 15만원대에서 한번 이렇게 바닥을 잡고 주가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21만원을 지금 돌파를 못 하잖아요. 자, 21만원을 돌파를 못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걸 알면 여러분들은 절대 이 금액대에서 매수 들어갈 이유가 없다. 자, 투자 메리트를 생각을 하셔야죠. 자, 동종목은 지금 21만원대에서 아주 강한 매물 압박이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 이 종목을 손절을 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기다리면 세월이 지나도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인가.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저를 찾아오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시게 될 겁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매수해 놓고 손실이 난다라고 해서 무조건 손절을 칠 종목이면 여러분들 절대 이 시장에서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죠. 자, 동종목 BGF 리테일은 지금 22만원대에서 강력한 매물벽이 형성이 되고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지금 당장은 상승세를 타기가 힘든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요, 반등권이 오면 수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손절을 치시거나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중대 변곡 구간이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각 구간 구간마다 매물벽이 아주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